어제 대구에 동화사를 갔었는데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조계종 중정 진재 스님에게 새 인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준표 의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산행까지 함께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동석하게 돼 새해 덕담과 격려를 나눴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시간이 같을 뿐 사전 조율은 없었다. 서로 우연한 만남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이 만남 이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평생을 낭중지추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금년부터는 난도 코도 무슨 뜻이냐면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며 살기에는 힘들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니 연초부터 참 난감하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를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상당히 난해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난중지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본인이 여태까지 뛰어나게 살아왔는데 난도 코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 그런데 안 대표를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칭찬인지 조롱인지 한번 여러 번 곱씹어봐서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데 일단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어느 정도 좀 시켜주게 된 모습일 수 있죠. 왜냐하면 YS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야 옆에 사람들이 붙지 않는가. 이건 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의 토론 과정, 특히 3차 토론을 지켜봤던 분이라면 내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측면들이 기억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수룩하고 보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붙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분이고 국민의힘의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인사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광폭 행보를 벌이면서 보수 진영 사람들에 대한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조금 어색했던 건 이제 86일 정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남았는데 저 자리는 서울이 아닌 저쪽 대구 지방까지 내려갔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이 되시겠다고 연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는 서울보다는 정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이러한 옛날 행보로서 정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그리고 조금 뒤부터 이제 정말 서울시의 미래를 그리게 되는 그런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때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